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몸이 좀 약하다. 자주 여기저기 아픈 거. 그것 때문에. 근데 심병은 아니야. 그런 쪽으로 아픈 건 아니고요.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제일 그게, 그러니까 저도 아프기도 아프고, 시아버님이 계속 이제 많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거든요, 신랑. 아, 몇 명 중에? 그러니까 누나랑 둘인데, 거의 자기가 빠지다시피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올해 3월부터 계속 꾸준히 너무 아프셔서, 버는 쪽쪽 다 그렇게 되니까 신랑도 너무 안쓰럽고, 저도 계속 아프기도 아프고, 뭐, 아버님이 아프시고 나서 병원비가 충당되고 할 만큼의 벌이는 되는데, 빌다가 무너진 집안이거든. 세존이고 뭐고 모시다가 없앤 집안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받는다고, 벌전을 받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보살님은 계속 그 신병 쪽으로 뭐 다른 보살님들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좋아요. 조씨 기주님은 신병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신벌전. 그리고 여자는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남편 집안 쪽을 따르는 거라. 그래서 몸이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아파요. 신랑은 전혀 아픈 곳한 군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치거나 둘 다를 치거나 하거든. 그래서 계속 아픈 것도 이제 너무 아프니까 신랑한테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지, 아프다 소리도 맨날 하니까. 저도 몸이 안 좋은데 제가 지금 아버님 모시고 병원을 거의 7년 가까이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허리 디스크가 3번 나가가지고 그 와중에도 아버님 병원 모시고 이제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쩌는, 부산 누나는 뭐 하는데? 일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뭐 왔다 갔다 얘기가 잘안 되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서 그냥 할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밖에서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애들도 많구만. 애들도 많은데 그거 다 건사하고 시아버지까지 건사해야 돼? 또 이제 신랑이 되게 고지식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거니까 집에 놀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냐는 얘기죠. 권위적인 것도 좀 있고 가부장적인 것도 좀 그게 좀 있고. 심해서. 그 오늘은 무슨 일로? 그러니까는 저희가 또 앞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 되게 사이도 가족 간의 화합도 잘 되고 좋은데 이사 가서도 괜찮은지 벌이는 조금 이사를 꼭 가야 해요? 이제 청약을 받아가지고 외국인들라서 굳이 대주 성씨가 어떻게 되지? 하요. 몇 살? 지금 마흔 하나요. 42 된다, 그지? 잠깐만요. 조씨라고 했나? 몇 살이에요? 서른아홉이요. 마흔 된다, 그지? 삼째라 그래도 내년 되면 좀 낫다. 내년에 운이 좋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괜찮아. 근데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사를 뭐 갈까 말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사를 가게 되면은 대출을 조금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당연하지. 이사 가는데 그냥 자기 돈으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자꾸 아프시니까 저희가 목돈이 훅훅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들어간 것만 해도 한 4천만 원 가까이 돼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있는 것도 전세 자금 대출한 것도 다 갚으려 하다가 그쪽에 병원비로 들어가니까 다못 갚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그때 돼서는 이제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상환하면서 집을 사게 되는 거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버님이 또 크게 많이 아파버리거나 하면 할수 없지 뭐. 이것도 해야지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혹시나 확 나앉아 버릴까, 그것도 애들 있으니까 그게 또 걱정이고. 대출을 얼마나 내야 되는데? 많이는 한 2억 정도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서요.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내놔. 그래갖고 충당을 해. 아버님이 몇 살이에요? 지금 4, 6년 개띠요. 76 네, 대시네, 그치? 어머님도 한쪽 수족이 안쪽,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님은 수족 나이가 5, 어떻게? 6년 원숭이띠요. 66세 되네, 이제. 어머님도 이제 자주 아프시고, 어머니, 아버지 10년 차이 나네. 그래서 한쪽 수족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면서 그랬는지 태어나서 열병을 앓으셨는지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왼쪽 수족은 못 쓰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더못 쓰시고 아버님을 이제 컨트롤을 못 하시니까 제가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도 봐야 되고 우리 집도 봐야 되고 일뽕 이런 터졌다. 그 상황이어서, 이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 그래 아버님 그 젊으셨을 때 많이 힘드셨으니까 뭐 하다가도 저도 몸이 마음이 힘들 그래, 때는, 맞아. 인간이기 때문에. 아, 진짜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다 때려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아, 가실 때까지는 그래도 마음 있는 대로 다 해서 도와드려야지 또 생각도 그래, 들기도 그게 하고. 맞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하니까 마음에 이게 동요가 심하니까 어디라도 이렇게 뭘 물어보고는 싶은데, 그거는 또좀 신랑이 싫어해서. 앞전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받던 남편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신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내린 굿을 못 해주니까 딴데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다. 그런가 하고 이제 여러 군데 막 다녀봤는데, 받아야 된다는 쪽, 안 받아도 된다는 쪽, 막 그렇겠지, 당연히. 그래서 자식을 생각하면은 어느 부모라도 내가 자식을 친다 그러면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한 군데 이제 해서, 아, 그럼 내일 그걸 하자 해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밤새 신랑이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우리 이거, 날까지 잡았었나? 네.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아예 눈도 쳐다보지 말고 살아보자 해서. 그 성금 걸은 것까지 다 받았나? 아니요, 그거는 안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얼마 준비를 해라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바로 하기로 했는데 안 하게 된 거였죠. 성금도 안 걸고? 네. 그런 게 어딨어.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잘못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신랑 사업도 잘 되라고 제가 애기들 맨 처음에 둘이 있을 때 둘이 데리고 1년을 가까이 진짜 겨울에는 막다 싸가지고 아기띠 업고 팔공산 다니고 한게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다 같이 내 식구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빌기도 하고 했는데 자꾸 꿈자리도 안 좋고 막 하다 보니까, 그까지 가게 되니까는 아예 그냥 이쪽으로 쳐다도 보지 말자 해가지고 생각도 하지 말자 해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계속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근데 너무 안 빌어서 아버님 저렇게 아프신가, 내가 몸이 안 좋나, 막 좀 이런 빌어야 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왔죠. 죄송해요. 저는 또 건강 쪽으로 문제는 더는 없겠지요.
자궁적으로 안 좋은 거? 네, 수술했어요. 자궁암 수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허리 세 번 디스크 수술하고 척수 수술하고 계속 이렇게 한 번에 탁 터져서 아프니까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신랑이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시부모님 봐야 되고 막 내 케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라서 최대한 이제 안 아프려고 운동도 하고 막 하고는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아플 몸이 안 아프진 않으니까 괜찮아 앞으로는 내년에 나가삼지라 해도 신축년에 소띠에서 해운에 합 들어오면서 이렇게 합 들어온다는 거는 이롭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괜찮아요. 아저씨도 괜찮고 신랑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굳이 뭐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는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계속 그러니까 막둥이 낳고 나서는 일이 꾸준하게 계속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딴 데서 자꾸 뭐 아버님 아프시면서 시작해가지고 자꾸 풍지박산 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이걸 이사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고 일단 산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저희가 뭐 주저앉더라도 아버님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걱정 때문에 옮기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있는데 있는 게 더 좋거든 사실상. 근데 꼭 가야 된다면 가야지 뭐 어떻게. 아 지금 있는 자리요? 이렇게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되게 잘 풀려서 그래서 저희도 굳이 이사를 가고 싶지는 않은데 가서 더 좋다면은 가는 거고 여기 있어서 더 좋다면 굳이 이사를 가서 더 좋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 내가. 근데 있는 게 더 낫다. 이사를 가도 되기는 하지만 있는 게 더 낫다고. 저희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입을 할지 저쪽 집으로 이사를 갈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살고 있는 집을 매입을 해. 안 그래도 주인분한테는 이걸 사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서 주인분은 저희가 이제 이걸 구매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그렇게 알고 있겠다라고 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쪽 지역 자체가 이제 중학교 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가까운 데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지망을 써가지고 붙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갈 거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중학교를 애를 써놨거든요. 내년에 중학교를 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되게 이 집에 있을 건지 저 집에 있을 건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쪽이 괜찮다 하면 잘해보면 이쪽에 있는 게 있는 게 낫다. 몇 년 살았는데요? 지금 1년 8개월 9개월 정도 그러면 운은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는 성주터를 옮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세요. 그냥 굳이 저쪽으로 이사를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 예예 있는 거를 사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다 됐어. 애들은 굳이 뭐 저희 때문에 뭐 큰 탈이 있거나 하진 않죠.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고. 다른 거는 아 신랑이 다른 쪽에 일을 조금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몸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아니면은 겸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괜찮은지. 경업을 하는 거 괜찮아요. 이쪽 저쪽에 재주가 많으니까. 이렇게 내년쯤에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 조금 다른 거 같이 해서 이거랑 접목 지금 하는 일랑 접목해가지고 또 얘는 얘대로 따로 조금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하려면 또 거기에 또 목돈이 좀 들어가니까 장비를 사고 하려면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더라고요. 큰 일을 여러 가지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해도 괜찮을지. 괜찮아. 네. 그래도 뭐 돈을 벌려고 하면 투자를 좀 해야지 돈을 벌지. 네, 그 생각이어가지고. 네. 다른 거 뭐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다른 건 특히 어려운 고민 넘어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괜찮으실까요? 내년 되면 좀 낫지. 아, 그래요?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앞전에 요 얼마 전에 또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아유. 근데 수술을 하시려고 보니까 폐도 안 좋고, 비뇨기 쪽에도 안 좋고, 뭐 계속 끓여가지고 원래 한 군데 진료를 받던 게 여섯 군데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 찾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버님도 암 수술을 두 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지금 연구장론 차고 계시고 하니까 계속 시술을 평생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강이 괜찮으면 저희도 조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뭐 굳이. 그러니까 가정도 화목하고 네. 괜찮아요. 네. 뭐 심박고 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게 제일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자꾸 뭐.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심점 보러도 여러 군데 댕길 필요도 없고, 네. 뭐, 1년에 한 번, 네, 네. 이제 신수 정도 네. 볼 정도, 그것만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됐어요. 용군!